너무 그게 사실 감정 뭐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뭐 아까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적으로도 굉장히 네. 이게 좀 유착되어 있는데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교회 갔을 때가 마음이 제일 편해요. 아. 네, 근데 그 당시에 그뭐 시편 91편도 있고 뭐 30편도 있고 한데 네. 그때 그 다윗의 고백이 전 너무 와닿는 거예요. 네. 네, 진짜 그때 그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거기 얼마나 감사했으면, 예. 그리고 얼마나 좋았으면 그렇게 고백을 하나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매일같이는 못 가요, 사실. 네. 뭐 일정도 있고 하니까. 근데 네. 못 가더라도 웬만해서는 교회를 가요. 예. 그게 너무 좋아서. 예. 진짜. 그러면 저 그냥 왔어요. 예. 네. 뭐 왔다고. 그냥 정말 말씀드리고 그냥 와서 그냥. 그 가면 그 수위 아저씨들께서 집사님들이 다 이렇게 문을 다 열어주세요. 예. 바로 그냥. 원래 안 열어주시는, 예.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 열어주시면 그냥 좋았다고. 근데 오늘 제가 이런 일이 있었네요. 근데 뭐, 그냥 너무 좋다고. 가끔 이렇게 있다가 그냥 잠들어요.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너무 좋아요. 아.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뭐, 특이하게 보일 수는 모르겠지만. 예. 네, 그래서 아. 혹시 그 부분을 좀 낭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낭독이요? 시편? 네. 네. 성경책에 성경책을 준비해놨습니다. 네. 마치 짠 것처럼. 우연은 없죠. 네. 네. 아, 근데 다 이렇게 읽으시나요? 제가 뭐라고 이걸. 예, 네, 다른 분들도 다 읽고 가셨어요. 네.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거기 출연자용 성경책이에요. 네. 배경음악은 편집돼 넣어드리겠습니다. 정말 배경음악으로 소리 내시는 거 아니에요? 네. 시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